안녕하세요. 그리마리랑입니다. 네. 오늘은 지금 거의 20부로만 그림을 이제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. 그렸는데, 어차피 뭐 그림은 그리는 사람, 어떤 그림의 정신은 그리는 사람의 그 주관적인 정신이 나타나겠죠. 그렇다고 뭐이 대단한 정신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. 단, 좀, 뭔가 그림을 너무 비슷한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 조금 그 힘들어요. 그냥 심리적으로. 계속 헌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것 같은. 이제 그래서 조금 다르게. 그래서 좀 답답해요. 어떤 때. 그래서 조금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치 있게, 문인화식이죠. 이게. 이게 문인화식. 풍경하면 풍경하고 산수면 산수입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? 이게 지금 원터치 한 번씩 부식한 뒤로 다시 위에다 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. 그게 바로 정신예술이고 문인화 기법이거든요. 그래서 문인화식 풍경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뭐 영상 시간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게 이제 힘이 이게 안들것 같고 막 그리는 그림이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이 내용적으로는 그한번 하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. 알고 보면. 그래서 어쨌든 뭐 자꾸 얘기하다 보면 뭐 자찬이 되고 말겠네. 어쨌든 이렇게 수목으로 거의 그림을 그렸고 아까 이제 요거 칠이는 영상은 그림에 지금 영상으로 안 비춰드렸는데 빨간 거 이게 지붕하고 이게 구분이 안 돼요. 그냥 수북으로 놔달라기 때문에 이 지붕도 아니면 지붕을 하얗게 그냥 놔두거나 아니면 까맣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까만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,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빨갛게 이렇게 칠해봤어요. 여기, 이 황, 이 돛대? 이것도 좀 노랗게 좀 칠하고, 그거 외에는 뭐, 그냥 수목화죠. 이렇게 해서, 야, 여기도 칠했네. 여기 저 연기 비슷하게, 연기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. 뚜렷해도 이상해, 조금. 뚜렷하지 않고, 조금. 이게 연기가 왜 그러냐면,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. 이 집이 빈 집이 아니고, 사람이 살아있는, 사는 그런 집으로 보이기 때문에, 여기 집이 살아야 모두가 사는 거거든요, 주변이. 자,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자, 함께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. 끝냈습니다.